자, 제 목표는 그이 친구를 한국인으로 키우는 겁니다. 한국인으로 키우겠다. 한국인으로. 아니, 저 그렇게 안 보낼 겁니다. 야, 이제 스스로 씻을 줄도 안 해. 피로먹을 이걸 없애버려야지. 양파 죽고 또 싸운다 저거. 어, 이마 예쁘네. 새끼 고양이. 실패했습니다. 제가 싫대요. 이 자고 시끄럽게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? 네네네. 소리죠? 웅거리는 거 이거? 버그 같죠? 그 저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. 버그 같은데. 아우, 대식구네. 보통 저 심지할 때 이렇게 가족들을 많이 늘리지 않는데. 가족 늘리면 정신이 사나워요. 정신이 사나워. 새끼 고양이 절대 안 된대.
사람 7명이요. 자유의지로 그게 좀 돌아가나요? 저 정도는 돼야 이제 양파 성과를 견디지. 얘도 싫대. 닌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여기서? 이 무덤 뭐야? 어? 아, 지금까지 죽은 애들이구나. 로마2는 그것 때문에 저 뭐야 로마2 그거 있잖아 그 애들 그거 충성도구 아 그 뭐야 내란 있잖아 내전 그거 때문에 난 하기 싫더라 개짜증나요 개짜증나 저거 정치를 잘하든 말든 어쨌건 내전이 터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십새끼들이 개짜증난다 그게 통학하고요 마누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저도 오랜만에 출근하고요 에피로스인데 그런 게 없다고 네가 해본 게임이 최근 로마 맞니? 나는 방송할 때마다 내전이 터져서 너무 X같아서 게임을 하기 싫던데 빅푸디 얘는 다 좋은데 그게 안 돼 그 너무 그 위생관념이 없어 위생관념이 없어가지고 좀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항상 지저분해 보면 가방에 안 두고 있으면
직장? 직장엔 어떻게 전화하죠? 사업 아니잖아. 그러니까 모두들 전화하기 교장 초대하기. 아, 저 새끼야 살이 밖에 교장이야. 아, 안 될 거 알아요. 히프 코로나. 뭐 두고 하나가 나오지. 하나 오, 왜 아, what's that? Trump. 미친놈들 이거 6억이 지금 먹히는 거야? 6억이 지금 저마저 표정이 저 왜 저래? 희롱하기. 재밌네. 아주 좋아. 자 이제 뭐 모르겠다. 밋밋밋. 쟤는 왜 저러죠? 제가 할 수 있는데 왜 이래? 정신이가 왜 이러지 이거? 아, 문 잠그기 아니에요. 아,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지랄하고 있네 총장 새끼 저거. 괜찮아 뭐 지 좆대로 풍경하겠지 뭐. 아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. 아이씨 꼬로 새끼. 깁슨 매튜였죠? 괜찮아. 그 어차피 그 스타리 학교 보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.
깁슨 매튜. 깁슨 휘트니. 하, 저 새끼 그건가 보다. 특수한 놈인가 보다. 제물로 주고 싶은데 제물로 줄 수가 없네. 마누라 하고는 그 바람을 숨으며 펴서 아마 살아있는 부부가 아닐 겁니다. 이건 할 때마다 돈을 주나 보다 자동으로 해서. 대나 학교고요. 아우 정신없어. 아우 정신없어. 회사 안 가도 돼요. 돈 많은데 뭐 뭐하러 가요. 가면 그 주주 새끼들밖에 없을 텐데. 신데렐라 역을 했다네요. 신데렐라.
마루바 펠프스. 재미가 없어. 교장 또 왔나요? 저 새끼 저 안 잡아먹히나 저거? 어? 벌써 또 누구 잡아먹었네? 교장놈 왔다는데 애도 잡아먹힐까요? 애로는 해본 적이 없네요. 한번 해볼까? 왔다 갔어요. 괜찮아요. 일단 자야지. 얘 아마 안 죽일 거예요. 그 얘들이 애 죽이거나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. 왜요 왜요 왜요? 아 방금 방송 상태 좀 안 좋았습니다. 그치 이게 케이크 집기가 없어. 얘는 그 게임에서 안 죽게 돼 있을 겁니다. 얘들이 애 죽거나 그런 거에 되게 엄격할 거예요. 합니다. 숙제. 뭐 모르지 뭐. 아래든 X든 뭐. 이건 거짓말 연습하긴 해.
필수대요. 필수죠. 아, 이제 가자. 네? 자. 아, 이제 와. 하와 찍고 멋지게 빠르고 필수죠. 왜 이 학교 안 갔지? 개판이다, 개판. 이게 나 아까 또 배달 왔는데 못 받았나 보네. 교장 갔네.
뭘 떼는 거야? 뭘 자꾸 잡... 살인. 몰라, 아무도 뭔가 자꾸 꺼내고 있어. 엄마는 딸이 무관심하고. 기기가 벌써 8점이에요. 8점. 이 정도면 공대의 여신쯤 되겠다. 딸과 엄마요?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뭐 제가 중요하지 뭐 얘들이 중요하겠어요. 체스는 어디 있더라? 체스가 논리 올리는 게 좋은데. 아, 테이블에 있나? 아닌데. 취미에 있나요? 아, 여기 있네.
아, 얘는 이렇게 오네. 이렇게 안 해요. 자, 얘를 한국인으로 만듭시다. 게임이요? 무슨 게임이요? 반도분을 말의 수위가 좀 많이 센데 자제해야 됩니다. 논리 5점. 사실 전 얘들이 굶어 죽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들은 멀쩡히 잘 살아있네. 다행이네. 많이 올려야죠. 여성부 공무원들보단 똑똑해야지. 중량이요? 양파 혼자. 강아지 한 마리 있고요. 초코라고. 고양이도 아니요, 고양이 살 안 찔걸요? 체형 바뀌는 건 아마 사람만 그럴 거예요.
먹을 걸 주라는데. 자, 억지로 보냅니다. 억지로. 왜 8살부터 왜 8살 때부터 했는데요? 가족들이 각자 도생했습니까? 저 가져가다 필이면 저걸 가져가냐? 청구서 받기가 지금 버그 때문인지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이거 그 세금을 제때 못 내가지고 가끔 주기적으로 가져가네요. 저게. 송이버스의 성적이 아주 좋답니다. 어, 에이플이네. 이틀 뒤면 성장하는데 청소년이 되면은 청소년 다음이 그럼 대학생인 거죠? 비염이냐, 비염? 가슴이 아픈 거는 호흡기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. 혹시 마음속 어딘가가 아려오지 않거나 그래? 이번엔 책장으로. 생략 한번 배워봅시다. 자, 사립학교, 족같은 사립학교 안가도 충분히 잘 클 수 있다는 걸 내가
게임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. 아, 부모님이 특별하게 그 뭐예요, 자식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? 한 달 유럽 여행은 좀 그렇지 않아요? 아, 또 누구 죽었네? 헤헤, 재물이다 이 새끼들. 여기 즐겁지 갑자기? 또 살이 늘었습니다. 성적 A뿔, 계속 A뿔입니다. 뭐 그 시대에 20만원이니까 지금 20만원이 아니라 그 시대에 20만원이니까 그 시대에 20만원은 이제 지금보다 돈가치가 컸겠지. 이거 생리학 때문에 이렇습니다. 생리학 때문에. 자, 속성. 생리학이라는 걸 배우면은 신체 점수가 저렇게 빨리 올라가요. 분노다 쓰레기 하면 아마 덜 빡칠걸요. 아마 칼 쓰는 상황이 주먹으로 끝나겠죠. 근데 이 게임은 그렇게 살벌한 게임이 아니잖아. 야, 점점 소년소녀 과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잖아서 싸우면 주먹으로 보통 많이 끝납니다. 외놈들은 근본이 없기 때문에 칼로 끝나죠.
학교 안 갔노? 오늘 저녁 7시 아니었나? 마누라는 애를 낳았습니다. 아니지, 돈은 상관없고 뭐 돈은 뭐 벌어든 안 벌어든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애를 낳았습니다. 이 게임에서 뭔가 또 하나 보여주셨죠, 마누라 덕분에. 애도 낳고 바람도 피고 뭐 대체 마누라가 없었으면 바람 핀다는 행위가 성립이 안 했겠죠? 성립 안 했겠죠? 안희정처럼 뭐 3년 몇 개월 받을 것도 아니고. 왜 빗불이냐? 공부도 매번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 빗불이야? 그지, 그냥 바람이지. 바람 난 거를 대법원에서 개고반 거죠. 근데 일단 대법원 판결 이전에 안희정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. 정치적인 문제가 안 엮여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형을 크게 받을 리가 없어요. 저는 처음에 문제가 터지기 전 터졌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판결이 나온 걸 보고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었습니다. 간통죄. 강통이 아니야, 간통. 성장하기. 청소년. 아, 케이크 필요 없습니다. 뭐 케이크 못 먹는다고 뒤지나 뭐. 청소년. 인기 야망이 있는 것들이 제 플레이스타일하고는 정반대네요, 정반대. 싫어하는 건 논리적 사고. 내가 존나 싫어하는 게 논리적. 제가 세상에서 존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논리적 사고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. 그 딸년이 제 맘대로 되진 않겠죠. 양파처럼. 지 맘대로 하라 그래. 정말로 힘들었대. 아고기 마고기. 에라죠. 마르사푸브. 에 자꾸. 말 같잖아 말. 니소 니소. 365일 내내 생리하는 사람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. 자, 여기까지 합시다.
자, 딸년이 청소년입니다. 청소년에서 성장하면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, 대학까지 원하면 또 뭘 할 게 있을까? 각종 취미들 해볼까? 자, 일단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또 이어서 하죠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재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 방송 종료할게요.